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021년 4월 7일 수요일 투표 날입니다. 이 공수처가 완전히 이 헌법에 의하지 아니한 공수처입니다. 소위 위헌 법률입니다. 위헌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수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학 다닐 때 헌법학 교수였던 허영 교수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입니다. 그 교수가 공수처법은 완전히 위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말만 한 게 아니고 글까지 기고문까지 썼습니다. 조선일보에다 기고문까지 써가지고 위헌이라고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긴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자, 위기의 공수처, 뽑을 검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뽑을 검사가 없었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말합니다. 근데 하나 놀라운 사실. 부장검사 등에 233명이 지원했지만은 정원 23명에 19명만 최종 확정을 했다는 겁니다. 진혜원 검사라고 있죠, 여러분. 진혜원 검사가 지원을 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되겠다고 청운의 뜻을 품고 아마 지원했겠죠. 진혜원. 탈락했습니다. 불합격. 공수처 검사에 불합격했습니다. 이 정권의 이 보루인 위기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진혜원을 탈락시켰습니다. 예, 진혜원도 탈락시켰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그 공수처의 강함을 나타내는 그런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CCTV가 없는 342호 회의실로 소위 피의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 금지 의혹을 받고 있는 바로 거기에 피의자로 선정이 된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CCTV가 없는 342호 회의실로 모셨다는 황제 모셨다는 황제 조사를 위해서 모셨다는 그러한 얘기가 일파만파되어 공처가 위상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공처는 면담조사라고 그랬지만 그렇게 해명했지만 그렇게 믿는 국민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최근에 공처 검사를 선발하면서 정원에도 못 미친 19명을 인사혁신처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저께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공처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뒤에 공처 부장검사 후보 2명, 그러니까 정원이 4명인데 2명을 뽑았고 검사 후보 17명의 명단을 확정해가지고 정부에 넘긴 겁니다. 당초 부장검사에는 40명이 지원했고 검사에는 193명이 지원을 했지만 공처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법조인은 수사 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지원자가 상당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 정부를 옹호하겠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계속 일방적으로 올려가지고 이 찬사를 드린 예를 들면 박원순도 찬사하고 뭐 하여튼 정권의 일이 있을 때마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자주 그의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 유명한 사람이죠.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 진혜원 이 동부지검 검사도 공수처 검사에 지원했지만 미끄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끄러졌다, 불합격했다 이런 뜻이겠죠. 네.
탈락했다 이런 뜻이겠죠. 참 진혜원의 불합격은 앞으로 두고두고 국민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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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이 그러한 성질이 아닐까 한번 느껴봅니다. 최대 9년까지 연임할 수 있는 공수처 검사에겐 현직 대통령과 육부 요인, 국회의원, 판검사,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살아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독점적인 수사 기소권이 보장됩니다. 그렇지만 출범 75일 동안 보여준 공처 모습은 국민의 기대에 전혀 못 미쳤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한 원로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용차 에스코트 및 황제조사로 정권 호위기구 논란을 자초하면서 소위 권력 비리 수사 기관으로서의 그 어떤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이유를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완전히 이거는 황제다, 황제, 황제 모시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격여건이 충분한 지원자가 별로 없었던 것도 바로 그런 점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일로 고발된 김진욱 공수처장조차 검찰 수상이 돼 검찰 수사 대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발됐기 때문에요. 네. 이 공수처는 정원이 4명인 부장검사에게 검사 출신 소위 김성문 사법연수원 29기 판사 출신 최석규 변호사 2명을 낙점한 상태인데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평 소속인데 이 로펌은 노무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이재순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바로 그런 로펌의 변호사, 소속 변호사. 판사 출신은 최 변호사는 김 처장과 김앤장 같은 시기에 근무했고 지금은 여흥구 공수처 차장이 활동했던 법무법인 동인의 소속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적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 19명에 못 미친 17명이 선발된 이번 공처 검사 후보들 대부분이 로펌 출신이라는 겁니다. 검사 출신으로 선발된 김숙정 변호사는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고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 친여 인사 소송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소위 법무법인 LKB. LKB 소속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LKB. 예. 김 처장이 자신의 수행비서관, 소위 5급 별정직으로 특채한 김모 씨는 그 아버지가 추미애하고 한양대 법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조사한 당일 공수처 내부의 그 CCTV 영상을 추가로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압수수색 당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충분한 CCTV 영상을 제출했으나 검찰에 추가 요청이 있어서 오늘 이 지검장을 조사한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42호 안에는 CCTV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 중요한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조사할 때일수록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CCTV를 꼭 촬영하는 법입니다. 과연 조사를 한 건지 아니면 면담을 한 건지 아니면 대화를 한 건지 그건 우리가 알수 없지만 하여튼 뭔가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이 지검장의 경우에는 면담 조사했기 때문에 CCTV가 없는 회의실에서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면담 조사하고 그냥 조사하고 뭐가 다를까요? 검찰이 CCTV 영상을 추가로 요구한 것, 이거는 이 지검장 면담 조사가 실제 조사였나, 아니면은 그냥 면담을 위한 것이었나,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것일 것 같다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이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면담한 뒤에 작성한 보고서에는 아무 내용이 없고 다만 일시, 장소, 배석 수사관 이름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방향 이런 것이 도무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김진욱 처장은 3월 7일 이지검장 면담 조사 당시에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으로 공수처장 관용차죠. 이지검장을 공수처 청사로 몰래 들어와서 이게 논란이 커졌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처장 전용차인 제네시스 한대 외에 업무 차량은 피의자 호송용 쏘나타 한 대밖에 없는데 뒷좌석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어서 적절치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수처 공용 차량 운영 규정에는 체포, 구속 등 범죄 수사 활동을 위한 차량의 차종은 승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뒷문이 안 열리면 누군가 밖에서 열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조사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 아니냐라고 검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 원로 법조인은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견제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 지금 얼마나 있겠냐, 몇명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 공수처가 도대체 왜 필요한지도 국민들은 잘 모르는데요. 예?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정말 위기의 공수처입니다. 뽑을 검사도 없었고, 뽑을 대상도 그렇게 많이, 대상은 많은데, 뽑을 인원수는 있는데, 그 대상들이 흡족하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것을 내비치고 있는 겁니다. 진해원까지도 지원을 하고 불합격됐다니 말이죠. 참으로 이 진해원의 탈락은 국민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상당히 얘기 화제거리의 대상이 될것 같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 다시 태양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뛰노는 그 태양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태양이 내일 다시 떠오르는데, 그것을 위하여 오늘 선거에, 투표에 전부 참여하셔야 됩니다. 혼자만 투표에 참여하지 마시고 양손이 있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 모시고 가서, 투표장에 가서 뭐 누구를 찍으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을 위해서 잘 헌법을 지켜주실 분을 찍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신하고 또 헌법을 수호할 사람인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오히려 더잘 알고 있습니다. 투표장에 여하튼 나가 주십시오. 투표장에 나가 주십시오. 네, 투표에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